기업의 동향을 살펴보는 기업 어펜다운입니다. 먼저 다운 기업부터 알아보죠. 이 현대카드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요. 이 혜택이 야금야금 줄어들고 있는데 연회비는 그대로죠. 네, 그렇습니다. 연회비는 그대로 놔둔 채 혜택들을 계속 줄이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데요. 네. 금융당국이 얼마 전에 이 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를 압박을 하자 현대카드 측은 이 서비스들, 부가 서비스들을 계속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금융당국이 이 서비스를 축소해라 라고 밝혔으니까 뭐 그런가 본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연회비가 그대로라는 겁니다. 네. 돈은 그대로 내고 있는데 이 계약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현재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 복잡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지난해 2월 퍼플카드의 경우에는 리뉴얼을 하면서 모바일 이용권을 쏙 빼버렸습니다. 또 기존 고객들은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신규 가입 고객들의 경우에는 똑같이 연회비 60만 원을 내고도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또 그 레드카드의 경우에는 이용금의 액을 500만 원 이상 사용 시 7만 원 기프트 카드를 주는 것을 7만 원 기프트 카드 대신에 5만 원을 캐시백 해주는 혜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2만 원을 뺀 건데요. 네. M3 카드 역시 혜택도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회비를 7만 원 다 받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혜택이 리터당 150 포인트를 적립을 해줬었는데 현재는 80 포인트 정도를 적립해주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네. 금융 당국 핑계를 대면서 혜택들을 대폭 축소한 현대카드 정말 괘씸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확실히 세상엔 공짜가 없나 봅니다. 이 또 혜택만 줄인 게 아니라 카드를 많이 쓴 고객에게만 혜택을 준다죠? 네, 맞습니다. 네. 신규 고객에게 전년 전월 실적 기준이 신설이 됐는데요. 네. 돈을 많이 쓰지 않으면 혜택도 줄 수 없다라는 대응으로 보입니다. 네. 결제 실적이 퍼플카드의 경우 전년도 기준이 600만 원, 레드카드는 300만 원이 돼야 되는데요. 블랙과 퍼플카드는 또 호텔 발레파킹 을 이용할 경우에 전월 실적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레드카드의 실적 기준은 기존 고객의 4배인 1200만 원 정도여야 된다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계약서상대로 혜택을 주지 않고 얼마 이상을 쓰면 혜택을 주겠다. 이런 것은 또 어떤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네. 현대카드 포인트 그동안 이 혜택을 많이 준다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왔었는데요. 네. 사실 포인트를 많이 쌓아주는 것은 맞지만 알고 보면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이 그 포인트의 사용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을 뿐더러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많지가 않고 또 현대카드 사이트 내에 있는 M포인트몰에서 이 포인트로 물건을 구매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비싸죠. 보통 시중가의 1.5배 정도로 네, 구매할 수가 네. 있으니까요. 알고 보면은 혜택을 많이 주는 것처럼 하면서 비싼 금액을 받고 물건을 포인트로 바꿔주는 거니까 다른 카드사들보다 포인트 혜택이 더 좋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 M포인트몰 보면은 시중에서는 보지도 못하는 네. 그런 듣보잡 상품들이 꽤 많이 있는데 사실 구매할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을 위한 소비자들을 생각하는 그런 혜택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현대카드 측은 해명을 내놨습니다.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이 VIP 회원에 대한 혜택들을 체계화하고 있는 것일 뿐 이 제휴사 사정에게 폐지된 것이 이 서비스 축소와 관계가 된 것은 아니다 라고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혜택이 줄었으면 분명히 서비스의 질이 낮아진 것이고 그리고 서비스를 축소한 게 분명할 텐데 네. 무슨 말인지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 현대카드 한때 광고를 참 많이 했었는데요. 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서비스가 영 별로네요. 네. 네, 이 현대카드 그동안은 마케팅의 힘으로 성장을 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막 나가는 걸까요? 네, 지난해 이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의 말을 한번 곱씹어 봐야 될 텐데요. 정태영 사장은 현대카드를 많이 써야지 수익이 나는데 지금은 고객들이 카드를 쓰면 쓸수록 적자가 나고 있다라면서 고충을 토로했었습니다. 고객이 6만 5천 원 정도는 써야지 적자를 면할 수가 있는데 수수료가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졸지에 현대카드가 공익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투덜투덜 대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이 정태영 사장은 현재 카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는 절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점유율을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적자가 나니까 오히려 점유율을 낮추겠다라는 네. 의도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이 서비스의 질을 낮춰서 소비자들의 불만인 소비자들을 떨어뜨려 버리겠다는 네. 생각은 너무 그 안이한 발상인데다가 또 소비자들에게 반발을 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기존 가입 고객 혜택까지 축소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약정을요, 변경하는 거는 고객을 유치해 놓은 후에는 좀 곤란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드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앞으로는 카드 혜택에다 계약서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업계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7년 동안 끌어온 반도체 라인 백혈병 발병 논란을 매듭을 지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참 지리하게도 끌어왔던 논란들이었는데 이번에 깨끗하게 삼성전자가 사과를 하고 나왔습니다. 권우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한 보상을 하고 관련 소송 관여하는 것도 모두 철회하겠다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백혈병 발병이 반도체 라인의 화학물질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심상정 의원과 백혈병 유가족 그리고 반올림의 중재안을 전면 수용하겠다라고 삼성전자 측은 밝혔는데요. 유가족 측에서 먼저 구체적인 보상안을 제시를 한다면 보상 규모와 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 사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진작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삼성전자의 대표가 직접 나와서 백혈병의 논란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 삼성전자의 백혈병 논란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심상정 원내대표 역시 이날 네. 권우현 부회장의 발언에 대해서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옳은 일을 한것 같습니다. 이 그동안 고통을 받아온 유족들에게 이번 사과가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주경제를 검색하시면 아주 모바일 TV를 스마트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